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때이른 추위에다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이 늘자 전남 지역에 축산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행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광주와 전북 등 전국 철새 도래지의 야생 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이 늘고 있다며 오늘부터 축산 관련 차량과 사람들이 철새 도래지와 가금 농장 출입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접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15군데가 새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공공 보육 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했다며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과 유아반 운영비, 교육 환경 개선비, 조리원 인건비 등이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산하 2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한 사례를 확인해 환수 조치와 함께 최대 5배까지 재계 부과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6.25 전쟁에서 전사한 아버지 고 문태환 하사를 대신해 6.25 전쟁 무공 훈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오늘 전남도청에서 이루어진 전수식에서는 고태남 육군 인사사령관이 6.25 전쟁 공로로 서훈이 확정됐지만 훈장을 받지 못한 문 부지사와 고 장이봉 2등 중사의 아들 장춘남 씨, 고 윤주열 일병의 딸 윤화숙 씨에게 화랑 무공 훈장을 전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